구독자 여러분, 요즘 가족의 형태는 핵가족 시대입니다. 부부 또는 어린 자녀와 같이 살다가 자녀가 성년이 되면 분가하여 독자적인 가구를 구성하여 살아가는 형태를 핵가족 시대라고 하는데요. 대부분의 식물들 또한 핵가족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지만 그들과 달리 3대가 함께 오순도순 대가족을 이루며 사는 나무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선호한다는 소나무가 그 주인공입니다. 식물 다큐 TV는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성장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식물 다큐 TV의 강 PD입니다. 오늘은 3대가 한 집에 사는 나무를 보셨나요? 라는 주제로 3대가 함께 모여 오순도순 살아가는 소나무에 대해 이야기해 볼 건데요. 3대가 함께 산다고 하니까 무슨 말인지 궁금해 하실 구독자님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대부분의 식물들은 꽃이 피고 난 뒤 열매가 달리면 당해년도나 간혹 다음 년도에 분리되며 이듬해 새로운 열매가 달리기 전에 모두 떨어지는 게 정상이지만 소나무의 열매, 즉 솔방울은 당해년도 열매와 작년 열매, 그리고 재작년 열매가 함께 달려있는 보기 드문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상에서는 솔방울 이야기뿐만 아니라 깜짝 놀랄 이야기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소나무의 생태적 특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나무는 소나무과로 잎이 바늘처럼 뾰족하고 항상 푸른 잎을 가지고 있으며 키가 크게 자라는 나무로서 상록, 침엽, 교목으로 분류됩니다. 상록수라고 해서 잎이 계속 붙어있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소나무 잎도 다른 나무들과 같이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잎이 떨어집니다. 올해 봄에 나온 잎은 내년 가을이면 누렇게 변색이 되면서 낙엽으로 떨어지며 내년 봄에 나온 잎이 달려있기 때문에 항상 잎이 붙어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면 소나무 잎은 태어나서 2년을 살고 난 뒤 수명을 다해 낙엽으로 떨어지는 것이며 간혹 3년간 붙어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근친교배를 피하기 위한 소나무의 전략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나무도 꽃이 핍니까? 라는 질문을 간혹 받기도 하는데요. 열매가 열리려면 먼저 꽃이 피어야 하니까 당연히 소나무도 꽃이 피는데 다른 식물들은 암꽃과 수꽃이 같이 피는 경우가 많지만 소나무는 암꽃과 수꽃의 피는 시기가 다릅니다. 이것은 근친교배를 피하기 위한 소나무의 전략이며 진화의 산물인데요. 근친교배가 나쁜 이유는 다른 영상에서도 여러 번 설명을 드렸는데 수꽃의 수술이 같은 나무에 암꽃과 수정을 하게 되면 근친교배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렇게 근친교배가 지속되면 동일한 유전자의 결합으로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등 열성 유전자가 나오게 되어 작은 환경 변화에도 견디지 못하고 결국에는 멸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식물뿐만 아니라 동물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인간에게도 같은 상황으로 우리나라도 결혼을 할 때 8촌 이내의 혈족 사이에는 혼인하지 못한다라고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은 근친 결혼으로 인한 폐해를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소나무의 꽃피는 특성을 알아보면 소나무 꽃은 수꽃이 먼저 핍니다. 봄이 되면 줄기의 끝에서 보는 것처럼 6에서 7개의 소나무 순이 올라오는데 솔순의 줄기에 연녹색으로 된 수백 개의 수꽃이 열리며 기간이 경과되면 수꽃이 노랗게 변하면서 꽃가루가 되어 바람에 날아갑니다. 봄철 소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는 산 등에서 바람이 불면 노랗게 황사처럼 보이는 것이 소나무의 꽃가루이며 송화가루라고도 부르는데 이 송화가루를 채취하여 꿀을 섞어 송화다식이라는 음식도 만들어 먹을 수 있습니다. 솔순에 붙어있던 꽃가루가 모두 날아가 버리면 그 자리에서 소나무 잎이 올라와 솔잎이 되며 수꽃이 날아간 뒤 기간이 경과되면
솔순의 끝에 보이는 것처럼 풍할만한 자주색의 열매 같은 것이 열리는데 이것이 암꽃입니다. 이 암꽃은 늦게 피는 다른 나무의 숫꽃에 꽃가루가 날아와 수정이 되길 기다리며 수정이 이루어지면 추후 솔방울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암꽃과 숫꽃의 피는 시기를 달리하고 꽃피는 위치도 암꽃은 꼭대기에 숫꽃은 솔순의 중간에 달리게 되어 같은 소나무 길이는 숫꽃이 암꽃을 만날 수 없게 하여 자가수분을 피하고 있는 것을 보면 식물들의 위대함을 다시금 느끼게 됩니다. 이번에는 3대가 같이 살아가는 소나무의 열매인 솔방울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암꽃이 수정, 즉 가루바지가 이루어지면 솔방울이 되는데 소나무의 암꽃은 이듬해 봄이 되어야 수정이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요즘 계절인 5, 6월경에는 세 종류의 솔방울을 만나볼 수가 있는데 제일 위쪽에 올해 나온 자주색의 미시 솔방울이 있는데 이것은 아직 솔방울이 완전히 되지 않은 암꽃 형태이며 밑에 가지가 갈라진 곳에서 작년에 꽃이 피었던 녹색의 종자 솔방울이 보이는데 이 녹색의 솔방울은 가을이 되면 갈색으로 변하면서 씨앗이 땅에 떨어져 새로운 소나무로 탄생할 수 있으며 한층 더 밑에 가지가 갈라진 곳에는 재작년 봄에 꽃이 피어 작년 가을부터 잎편이 벌어지면서 그 안에 있던 씨앗이 모두 밖으로 빠져나가 잎편이 벌어진 갈색의 솔방울이 보이는데 이 솔방울은 기간이 경과하면서 바람 등에 의해 땅에 떨어집니다. 따라서 매년 여름이 되면 갈색의 할아버지 솔방울과 녹색의 아버지 솔방울 그리고 자주색의 아들 솔방울 등 3대에 걸쳐 매달려 있는 솔방울을 관찰할 수가 있어 화목한 가정이 생각나게 하고 있는 소나무입니다. 그럼 소나무의 쓰임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산림청에서 실시한 나무의 선호도 조사에 따르면 소나무가 66%로 월등한 비율로 1위를 차지했다고 하는데요. 선호도뿐만 아니라 쓰임새가 워낙 많은데 여기에서는 식용이나 약용에 활용되는 소나무를 알아보면 봄에 새순이 길게 올라오는 송순, 봄철 노랗게 날리는 소나무 꽃가루인 송화, 소나무에 입힌 송엽, 솔방울을 말하는 송과, 소나무에서 나오는 송진을 말하는 송지, 죽은 나무 뿌리에서 기생하는 균들이 뭉쳐 만들어지는 복령, 못 살던 시절 소나무 가지 속껍질을 먹었던 송기 등 잎이나 열매, 송진 등이 다양하게 식용이나 약용으로 활용되고 있는 소나무입니다. 이상으로 3대가 한 집에 사는 나무를 보셨나요? 라는 주제로 소나무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소나무 잎의 수명과 근친교배를 피하려는 소나무의 전략, 소나무의 꽃피는 이야기, 3대가 오순도순 살아가는 모습, 소나무의 쓰임새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요즘 공원 등에 나가보시면 3대가 함께 살아가는 소나무 열매인 솔방울을 관찰할 수가 있을 텐데요. 그들이 어떻게, 어느 위치에서 살고 있는지 확인해보는 것도 생태학습 등을 통한 녹색갈증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오늘의 모든 영상을 마칠까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면서 지금까지 식물다큐TV의 강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